예. 설잘 치셨죠? 근데 공부라는 게 이제 계속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설 연휴 기간에 좀 쉬다 보면 또 리듬이 또 깨지고 하니까 다시 또책 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얼른 또 수험생의 기분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적법과 관련돼서요. 자, 지금 이제 쉬었다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 좀 아쉽게도요, 지적법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도 많은 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니까요. 오늘 천천히 잘 들으시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법 해왔지만요, 지적법은 그렇게 양도 많지 않고요,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좀 중간에 외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외울 내용들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할 내용이요, 조금 더 복잡하고 외울 내용도 좀 많고 따라서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장입니다. 자, 86페이지 사장 토지 이동 및그 지적 정리인데요.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토지 등록할 때 잠깐 보았던 거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변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적법이건 등기법이건 커다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절차니까 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법 절차 이제 4장인데요. 제1장에서는 지적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자,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이 중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네 가지 등록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지적공부의 이제 종류 및 각각의 등록사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요, 토지의 표시와 이제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 거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그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등록 방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에 대한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는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지적공부를 다시 꺼내가지고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이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고, 소유자가 변경돼서 소유자 정리하는 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항상 공무원이 어떤 걸 정리하기 전에 먼저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리를 할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서를 우리는 결의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결의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요.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의서가 틀립니다.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결의서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내용에 따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하고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텐데요. 토지 이동 정리는 우리가 토지 등록 방법에서 잠깐 보았던 거죠. 자,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이 정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하고요.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뭐 지목이 변경된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때로는 또 면적 경계 좌표 같은 경우는 측량도 해야 되는 거죠. 측량도. 소재 지번 지목을 측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하여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토지 이동 정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소유자 정리는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 즉, 등기상 증명서 등과 같은 등기 관련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해요. 등기 관련서.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간단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이요. 신규 등록은 최초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죠. 우리가 지번 시간의 개념은 잠깐 보았죠. 최초에 등록할 때는요, 아직 지적 공부도 없고 등기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등기 관련 서류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만 예외고요. 그 이외에는 다 등기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지적 정리. 지적 정리를 해요. 그럼 지적 정리를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지목에 대해서요.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 이동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목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서 먼저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등기부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등기부도. 그래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요. 자,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지목도 빨리 변경 등기를 하여라 라는 이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탁이라는 단어는요, 뭘 요구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 개인과 개인끼리 뭔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청구, 개인이 국가기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신청, 관공서들끼리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촉탁, 그러니까 신청, 촉탁, 또 청구, 이건 다 동일한 의미인데,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신청, 청구, 촉탁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라는 관공서에서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요청하기 때문에 이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를 요구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를 꾀하는 거죠. 다만 신규 등록을 했을 땐좀 다르죠.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아직 등기 촉탁을 할 필요는 없죠. 등기 촉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와 일치가 이제 먼저 되고요. 그러면 등기부와 일치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런 정리를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알수 있도록 통지까지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적 정리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유자 정리는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한다.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정리의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부터가 토지 이동 그에 따른 지적 정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부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소유자 정리, 등기 촉탁, 통지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86페이지 우리 책으로 보면요. 토지 이동 개설해가지고 이의와 종류에서요. 토지 이동의 의의가 있죠. 자, 과거엔 뭐 가끔씩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토지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권리는 변동.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이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가지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그럼 밑에 보면요.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변동된다든지, 소유자의 주소가 변동된다든지, 토지의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잖아요. 토지 대장에는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도 기록되는데,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이동과 아닌 거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 이동의 밑에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떤 토지가 공유가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그래서 4월 1일 날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4월 1일 날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드디어 토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준공검사 나기 전까지는 아직 토지가 아니에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매립한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고 하면은요. 갑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비슷하게요. 이 사람은 매립을 이 사람이 했으면요.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나 등기 없이 바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 신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월 1일 날 어떻습니까? 바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신청해서 신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 언제 되냐면요. 5월 1일 날 만약에 신규 등록이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5월 1일 날 이제 대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5월 1일 날. 그럼 대장이 만들어질 때요. 지번도 부여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때 이 토지의 지번을 1004번지로 지번이 부여가 됐어요. 대장이 만들어질 때 토지의 표시로. 그러면은 이 토지는요. 처음부터 소급해가지고 4월 1일부터 1004번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5월 1일 이때부터 1004번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등록하기 전까지는요, 지분이 없었죠. 공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까지는 지분이 없다가 지적소관청에서 1004번지로 등록하면 이때부터 이 토지는 1004번지라는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만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영토였어요. 근데 무인도 같은 게 있었는데요. 발견을 못했다가 나중에 발견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영토였던 거예요. 우리 몇백 년 전부터 우리 영토였는데 이걸 이제야 발견해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요. 등록을 할때 이때 만약에 2005번지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 지번을 2005번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 조선시대부터 2005번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등록한 때. 등록한 때. 그렇죠? 지적공배 등록한 때 뒤로서 공시가 되는 거죠. 그전엔 지번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토지의 이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이동 그러면은 신규 등록의 효력도 이때 발생하고 이 토지가 지번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5월 1일부터 비로소 지번을 갖게 돼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등록이 돼서 공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등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고 뒤에서 나와요. 또는 등록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등록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적 공배 등록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의 표시는.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토지의 이동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이 종류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차라리 요 내용을 보다는요.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시면요. 다른 방법으로 나눠놨는데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토지의 표시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은 다 토지 이동인데 토지 이동에는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토지 이동은요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다 조사를 해요. 그러나 면적 경계 좌표만 이제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세 가지는 측량을 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조사를 하는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량까지 해야 되는 토지 이동이 있는가 하면은 조사만은 끝나지 측량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있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경우는 모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경우는 알 필요가 없고 측량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내용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측량을 한다. 면적 경계 좌표를 정리한다 그러면 다 측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합병이 있어요. 합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다. 양촌에서 신공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소재만 바뀌었으니까 측량할 필요 없고,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고요. 합병은 면적이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두 필지가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1번지인데 합병을 하면 몇 번지가 돼요? 자,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한번 네가 이해했던 경험이 있으면요. 금방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수의 지번이 100번지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지가 면적도 바뀌고 경계도 바뀌고 좌표가 있으면 좌표값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변경을 가져오지만은 합병만 유일하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만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계는 말소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면적은 합산하면 되잖아요.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이미 지적공배 등록돼 있겠죠, 면적에. 그 면적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 없어요. 좌표도 말수해 버리면 되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은 것이 합병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우리가 차차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니까, 요 정도만 좀 보시고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이해해가지고요. 토지이동 정리 절차는 크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권자가 나오는데요. 신청권자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할까요?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고, 그냥 양가를 1번에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니까, 이제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제 8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토지 이동의 이제 종류가 이제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자, 가장 먼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곳으로요, 신규 등록이 나옵니다. 신규 등록.
신규등록할 때는 이제 새로 이제 정하게 되겠죠.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지번 이런 것들 다 새로이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등록이 나와요. 근데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새로 조성된 토지, 대표적인 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지, 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영토였는데요, 등록이 누락됐었던 거예요. 등록을 깜빡이고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를 발견하면 새로이 등록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누락됐던 토지 이런 것들을 최초로 등록하는 거. 여기 등록했는데 그냥 최초의 지적공부에 등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 집원할 때 약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양갈 2번, 그래서 신청형. 자, 신규 등록 떴습니까?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신청에 수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는요,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알아서 직권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누가 신청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빨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신규 등록할 수가 있죠. 신규 등록이 가능해졌어요. 이때로부터 이제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일은요, 앞으로 토지 이동 신청 의무 기간이 대부분 다 60일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안 외워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신규 등록. 뒤에서 뭐 등록 전환이 분할이니 이런 것도 다 60일이에요. 그러니까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되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 토지 등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제 중요 내용들 건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첨부 소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뭘 신청을 할 때는요, 항상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증명하는 서면들을 들고 갑니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내용을요, 정확하다는 증명 서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뒤 여러 가지 토지 이동 종류가 나올 텐데요. 항상 관공서 가서는 구두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 이런 건 없고요. 다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럼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들을 다 첨부해요. 그러니까 첨부서는 그냥 증명 서면, 신규 등록할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의 증명 서면을 첨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한 다음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하러 가면은요, 토지의 표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지적공부엔 소유자도 기록하잖아요, 소유자도. 그러면 소유자를 기록을 할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냥 신규 등록해 주세요. 이 사람 말만 믿고 신규 등록해 줄 수는 없겠죠. 만약 이 사람 앞으로요, 신규 등록이 되면은요,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를 믿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가 만약에 잘못 기록돼 버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틀리게 돼 버릴 것이고, 보존 등기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의 등기는 또 공신력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유자를 최초로 정확히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등기도 다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신청 내 앞으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 말만 듣고 신규 등록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소유자라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신청서에는 소유자도 적고요, 지적공부에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소유자를 적었으면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가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가 아니라면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생겼을 때는 이미 등록돼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은요,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죠. 이미 등록돼 있으니까. 근데 최초의 소유자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소유자가 없다는 거죠. 등기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유일한 예가 바로 신규등록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의 특징이죠. 그래서 첨부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번째 보면 이런 말이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결국 첨부서는 뭘 가져가느냐?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라고 했으니까 1, 2, 3번은 소유권 증명서류의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예시. 자,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는 어떤 것이 있냐? 법원에서 갑이 소유자라는 판결서가 있어요. 그럼 그 소유자라는 증명서류가 되겠죠.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공인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매부리였으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준공검사 확인증을 써줘요.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럼 준공검사 확인증을 써주면요. 그 매립한 사람, 이 사람 앞으로 준공검사가 나는 거잖아요. 준공검사. 그러면은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으면 준공검사 확인증에 나와 있는 준공검사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원시취득자라는 증명서류가 또 되겠죠. 그래서 공인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는요, 이게 도시계획을 통해서요, 이제 국가가 어떤 도시계획을 합니다. 거기서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했어요. 남는 토지가. 그러면, 만약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요,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했어요. 도시계획 하면서 이게 천안에서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천안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해요? 국가가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남는 토지니까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죠.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천안시 안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시 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요, 이걸 좀 갖고 싶어요. 자기들이 가지면 이걸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한다.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이제 천안시가 천안시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해요. 국가 토지를 천안시가 가지려면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나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토지를 천안시가 갖고 싶으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가져라라고 하는 협의한 문서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우리 법에서 딱한번 나와요. 한 번. 그래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져오면은 그때는 천안시 이름으로 등록해 줄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 예시고 기타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증명서는 등기 소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소류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 소류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되겠죠. 등기 소류. 그래서 등기 관련된 서류들은요, 첨부 서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첨부 서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증명서로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토지 이동이요. 지금 우리는 신규 등록을 다루고 있지만, 신규 등록 이외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른 토지 이동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신청할 땐 항상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신청서에 기재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내가 첨부해야 될, 신청인이 첨부해야 될그 첨부 서류를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갈 필요 없이 너희들을 확인해 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확인해 봐라. 확인에 의해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언제나 옳은 문장이에요. 참인 명제입니다.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으면은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되겠죠. 소유권 증명서의 대표적인 것이 준공검사 확인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군수구청에 준공검사를 할 때요,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한테 사본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들고 가라고 했는데, 지적소관청에 자기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준공검사 확인증 원본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너희 가지고 있는 원본 확인해 봐라 해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본 제출에 가름하여 너희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제출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관리하고 있으면은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가로 3번은 방금 했던 거죠. 등기 서류는 포함될 수가 없다. 소유권 증명 서류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신규 등록의 주요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밑에 이제 정리 방법이요. 자, 신규 등록, 모든 토지 등록 다 조사랍니다. 다 조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면적 경계도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측량을 하게 되겠죠. 측량을요. 측량을 통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 임야대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축척, 도면에 등록할 때 축척은 당연히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하게 되겠고, 뭐 당연한 것이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지번 시간 했잖아요.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최종지번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지번 시간 했던 것이고요. 토지동,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의 시기는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이렇게 표현한다고.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소유자도 지적공면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소유자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등급이 없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큰 그림 할 때요. 소유자는 등기소로 정리하지만, 신규 등록할 때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그럼 이때 조사는 뭔 조사를,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거죠. 이게 혹시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나가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를 우리가 제출하게 되고, 이 소유권 증명서류를 조사한다는 것이 되겠죠. 혹시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등기 서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자를 조사해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신규 등록의 특징이에요.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한다는 거죠. 밑에 동그라미 한 2번 정도만 보시면요. 만약에 주인이 없어요. 부동산, 토지인데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국유로 됩니다. 국유. 국유로 됐을 때는요. 국가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할 텐데, 대한민국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 이렇게 등록해요.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국가 그러면 대한민국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소유권을 이제 등록을 할때 우리가 항상 그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상 할때 소유자 등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원인이 항상 함께 기록된다고 했어요. 변경일, 변경원인이 항상 함께 기록됩니다. 그럼 이때 소유자를 기록을 할 때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 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동 일자를 적어야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5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4월 1일 이때부터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어요. 4월 1일에 이미 원시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는 소유권 변동 일자는 4월 1일을 적게 되는 거죠. 4월 1일.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유권의 변동,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법에서 결정이 되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는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정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4월 1일 날 원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일시 4월 1일을 적게 되죠. 지적공부는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4월 1일로 소급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록 안 됐다고 해서 뭐 세금 안 내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은 민법에서 정해지고 4월 1일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 일자고,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하고요, 토지의 표시에, 토지의 이동 일자는 틀린 거예요. 토지 이동은 지적법에서 정해지지만 권리는 민법에서 정해진다. 민법.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해지고 등기부에서 정해지는 거죠. 미등기 상태에 있을 때는 없습니까?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민법에서.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등기 촉탁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신규 등록에 대해서 봤어요. 신규 등록. 자, 그러면은 이제 신규 등록 방금 설명했던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이 나옵니다. 등록 전환. 자, 그래서 등록 전환도요. 우리가 집원할 때 잠깐 보았어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이때 이제 한번 등장을 했죠.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요. 위임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200분의 1 지적도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전체가 한 필지가 아니었습니까? 산 뒤에 있다는 건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보라는 거예요. 임야도. 그러면 임야도는 이렇게 생긴 거죠. 임야도는. 자, 3000분의 1 임야도라고 해보죠.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둘을 사용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임야도에는 임야만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체가 한 필지가 아니라 여기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지적도를 보라는 거야. 지적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만약에 전부 보고 싶으면 어느 한쪽은 임야도에 등록됐고 한쪽은 지적도에 등록됐으면 두 개를 다 펼쳐봐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론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론화를 시키려면요, 임야도로 이론화를 시키겠습니까? 지적도로 이론화를 시키겠습니까? 지적도가 축척이 크잖아요. 지적도로 언젠가는 이론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론화를 하려면요, 이 임야들을 전부 다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론화가 안돼 있고 언젠가는 이론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보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개를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적도와 이제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도는요, 집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제 산자를 붙이잖아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이제 지목은 임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10번지 임야가 이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요, 밭으로 만약에 개간을 하고 싶어요. 임야를 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임야를 마음대로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소유하는 임야에 마음대로 거기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가 들어가죠. 그러면 임야를, 그러니까 만약 농지를요, 내가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농지에다가요,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를 다른 식으로 전용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야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 관리법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여기다가 뭐 밭으로 만들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만약 받았어요, 소유자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으로 이제 일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허가만 받은 상태는 여전히 임야로 있는 거죠. 허가받고 공사하는 거지, 허가도 안 받고 먼저 공사부터 하고 허가받는 거 아니죠. 건축, 허가받고 건축물을 짓는 거지, 건축물을 다 지은 다음에 허가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여전히 여기는 임야로 남아있죠. 아직 손도 안 댔으니까, 허가만 받은 상태니까요. 그래도 아직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럼 전은요,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의 토지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토지를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허가만 나면은 아직 손을 댄 적도 없지만은 허가와 동시에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은 옮겨 등록이 가능해지면요, 그때부터 60일 이내, 다 60일이에요, 등록전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능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임야죠. 그러면 임야를 그대로 등록을 한 다음에, 옮겨 등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겠죠.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에요. 신규 등록과는 좀 다르죠.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라면은 등록전환은 이미 등록되는 토지를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 주는 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 준다. 등록전환이에요. 그럼 등록전환은 이제 절차를 보면은요, 여기는 30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지만요, 여기는 1200분의 1이니까 더 크게 그려져야 되겠죠.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이것을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확대 복사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요. 이 토지를 1200분의 1 축척으로 다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요, 다시 경계를 정해요. 경계를 정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좀 커졌잖아요. 그러면 면적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면적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데서 하는 것보다 전자 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측정할 때도 훨씬 더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면적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와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다 측량한 다음에 만약에 밭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으면 지번도 이제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30번지를 그대로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산자를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지적도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10번지를 그대로 쓸 수도 없잖아요. 10번지는 여기 또 있잖아요. 산10번지하고 그냥 10번지는 전혀 다른 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롭게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어떻게 부여해야 되겠어요? 12번지 옆이니까요. 12번지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12에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공사도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지목도 나중에 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등록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신규등록과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인접토지본번에 부번. 근데 만약에 14번지가 이 지적도의 마지막 지번이라고 해보죠. 여기였습니까? 임야가 있었는데 요 임야를요, 밭으로 바꿔가지고 등록전환을 해요. 그럼 이때는 14번지 할 필요 없이 그냥 15번지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번을 등록한다는 점에서는 신규등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개념이 나오죠. 자,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만약에 여기가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을 만약 임야로 바꿨어요. 그러면 과수원을 임야로 바꿨으면 이 7번지를요, 그러면 이걸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느냐, 이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지적도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는 옮겨 등록해도요,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거꾸로 옮겨 등록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 버리면 계속 이원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오로지 임야대에서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념을 보았고요. 등록 전환. 자, 양가로 2번 밑에 목적은 안 보셔도 돼요. 목적은 안 보셔도 되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것도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지 조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으면요. 아직은 임야로 있는 상태에서 먼저 등록 전환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가능한, 등록 전환이 가능한 이제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지적소 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신청할 땐 첨부서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증명서류. 그러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등록전을 신청한다 그러면 허가 받았던 허가서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증명서류. 그러니까 허가서 안 가져오면요. 허가 안 받았다는 것이니까 등록전을 안 해주겠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허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부서류는요. 그냥 다 증명서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신청서 쓴 다음에 그냥 증명서류 다 첨부해 온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지. 첨부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만 소유권 증명서를 좀 기억하시고요. 신규 등록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소유권 증명서류. 그 이외에는 첨부서류는 그냥 증명서류 가져간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록전에서 중요한 것은요. 딱한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대상 토지하고 맨 밑에 면적이 중요한데요. 면적하고 대상 토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상 토지. 대상 토지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거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요.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니까.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의 대표적인 그 대상 토지는요. 방금 설명했던 산지 전용 허가가 있다든지. 간다는 건 신고만으로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축도, 건축물을 어떻게, 새롭게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짓는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간단한 건 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신고는 따로 구별할 필요 없고, 그냥 건축 허가. 그러니까 산지조정 허가.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이런 경우죠. 이 토지에다가요, 토지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려 버리면 이게 대가 되겠죠. 그럼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임야다, 안 된다, 허가 안 나면은 뭐 건축물 못 짓는 것이고요. 그럼 허가가 나요. 그럼 건축 허가가 났어요. 자, 건축 허가가 나면 이제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겠죠. 근데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때부터입니까? 등록 전환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물 다 지으면은 그때 이제 지목이 바뀌게 되겠죠. 다 짓기 전은 여전히 건축 허가만 난 상태에서 허가 났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삽대는 거 아니잖아요. 뭐 허가가 났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는 건 아니죠. 다만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로 바뀔 테니까 이것도 등록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 기억하시면 돼요. 허가나 신고. 그러면은 지목 변경과 상관없이 일단 임야인 상태에서 등록 전환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물 다 지어서 사용승인 떨어지고 또는 뭐 밭으로 이렇게 형질 변경 공사,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지목도 바뀌게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록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세 가지가 있어요. 2, 3, 4에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요, 이런 허가 없이도요, 등록 전환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고 하기 전에 허가 없이요. 그냥 임야인 상태로 그대로 지적도로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임야로 머무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언젠가 넣습니까? 이것은 뭐 전이 될 수도 있고 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나중에는 지목이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요거는요. 계속 임야로만 남아 있어요. 임야로만 남아있다. 지적도로 들어와서도 계속 임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같은 거 없이요. 등록 전환하는 경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요. 많이 보죠. 여기 주변이요. 전부 다 이제 산지조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산지조정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들은 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는데 끝머리에 있는 두 필지예요. 35번지, 36번지는요. 산지조정 허가가 안 났어요.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럼 여기는 그래도 임야로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이두 필지는 임야도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등록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두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불편하죠.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측량하면서 옮기는 김에 한꺼번에 다 옮겨버리면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등록전환. 그래서 몇 필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임야도에는 임야로 남아있는 토지가 계속 남아있는 토지가 몇 필지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지적도 다 일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등록전환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지적도에 들어와서도 계속 임야도로 남아있는 거죠. 임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몇 필지 안 되는 토지, 임야도 있는 토지도 한꺼번에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상관없이 등록전에 돼버리는 거죠. 계속 임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자, 요 토지가요. 요 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10년 전부터 계속 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고 스미가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 스미가 이거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허가가 안 났으니까 여전히 임야인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주는데도 사실상 없으니까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미 돼버렸어요. 밭으로의 형질변경이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돼버렸지만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아직 허가가 안 나니까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어요. 임야로. 그러면 이런 토지들도, 우리 지적공배는 현재 사실 상태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규범적인 요소와는 상관없이 사실 상태를 등록하다 보니까 이것도 등록전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채로. 허가가 안 났으니까 계속 임야로 남아있겠죠? 임야인 채로 등록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또는 4번 보시면 도시 군관리계획산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산뭐7 임야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산을 쭉 치는 과정에서요. 이 한 필지의 일부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는 밖에 있고. 그러니까는 분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 토지들이 이제 쭉 도시관리계획산을 쓰는데 갑이 소유하는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일부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할이 되겠죠. 그럼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산 7의 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산 7의 뭐요? 하나는 산 7의 1번지가 되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적도,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산 안에 들어오는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산자 빼고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거는 임야로 계속 있잖아요. 임야로 있죠. 그러니까 임야로 있는 상태에서요.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로 등록하다 보니까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도요. 임야들이 있잖아요. 도시 안에도 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도시 안에 뭐 아파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 안에 있는 임야들은요. 다 지적도에 들어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적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지적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은 이것은 다 지적도로 등록하다 보니까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는요, 이런 거죠. 지목은 계속 임야로 남아있죠. 임야로 있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임야들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세속적인 용어인데, 토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다. 지적도에 있다는 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거잖아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임야해 가지고 토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임. 그러니까 토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토임에는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토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계속 이제 임야로 남아있는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산자를. 우리가 산자를 붙이는 것은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대장 구분하는 표시지 지목을 구분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으면 산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도요. 임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똑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임야도에 있는 임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는 임야는 없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는 임야는 개발될 가능성이 좀 높죠. 우리가 서리서니까 성묘도 가고 하지만요. 산골짜기 깊숙하게 안에 들은 임야는요. 가격이 없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야도에 있는 임야,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임야들은요. 거의 뭐 가격이 없어요. 그러나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라는 것은요. 옆에 놨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겠습니까? 개발될 가능성도 있고 가격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세속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도 이렇게 토지대장으로 임야가 옮겨 등록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대상 토지는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제 처리 절차는요. 처리 절차는 신규 등록하고 뭐 똑같습니다. 축처 그렇습니까? 임야도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은 그 지적도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확대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축척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지적도 내에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요. 정하게 됩니다. 그때 축척은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지적도로 들어왔으니까 인접 토지 본분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도 새로 부여하고요. 자, 그러면 등록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면적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인데,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전은 대상 토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다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다시 측량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요, 앞에 그림에서
옮겨 등록을 할 때, 등록 전할 때 다시 경계를 정하고 다시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임야도 여기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임야대장에. 그럼 다시 등록 전환을 위해서 지적도에서 다시 측정한 면적이겠죠.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겠죠. 근데 다시 측정했더니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 기존의 임야도에서 측정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하고 지적도에서 다시 등록 전환을 위해서 측정한 면적이 불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자, 불일치하면은요, 뭐가 정확하겠습니까? 여기가 축척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습니까? 등록 전환을 위해서 다시 측량한 면적이 정확할 때니까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대장 측정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합니다. 그요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지, 임야대장의 기존의 면적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등록 전환을 위해서 다시 측량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밑으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요, 면적에 있어서. 자, 임야대장의 그전에 임야도에서 측정한, 여기는 임야도 측정한 면적이죠. 임야도에서 측정한 기존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고요. 지적도를 옮겨 등록하면서요, 지적도에서 다시 측량한, 등록 전환을 위해서 다시 측량한 등록 전환될 면적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 등록 전환된 면적에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발생하면 언제나 어떻습니까? 등록 전환된 면적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를요,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요, 기존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시 측량을 했더니요, 보다 발달된 기술에 따라서 측량을 했더니, 오차가 허용 범위를요, 초과를 해요.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요, 기존에 임야도의 경계나 임야대장의 면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차가 있으면요,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임야대장의 면적을 결정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언제나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요, 굳이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정정을 하진 않지만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은 기존의 면적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기존의 면적 경계를 정정한 다음에 옮겨 등록합니다.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게 몇번 나왔는데요. 이것도 신청에 의한 정정이 아니라 이것도 직권 정정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고. 그 다음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그대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만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정정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정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두 가지를 했고요. 91페이지 보시면 또 이제 분할이 나와요. 분할도 우리가 집언할 때 잠깐 우리가 또 분할에 대해서 봤던 거죠.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이제 나누어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해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과수원이 전체가 180번지였어요, 원래는. 근데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집언을 그대로 부여하는 거죠. 그럼 한 필지는 어떻게 부여해요? 9번을 부여하잖아요. 189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180에 1번지 이렇게 부여하겠죠. 그러니까 180번지가 면적이 줄어들었죠. 경계도 바뀌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생기는 거죠. 분할도 180번지가 면적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계도 바뀌니까요. 분할은 간단하죠, 개념은. 자,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한다는 거죠. 분할의 개념은 간단해요. 자, 목적은 볼 필요 없고요. 목적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반거리 2번은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92번에, 92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대상 토지를 점격하세요. 대상 토지. 분할에서는 대상 토지를 점격하셔야 되는데. 자,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책에 반가리를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반가리 2번에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반가리 2부터 하죠. 2부터. 자, 분할할 때는요, 만약에 한 필지가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쪼개서 팔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지적공부에 분할이 돼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분할하고 싶다고 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하고 싶으면은
분할 신청을 해야 되지만요. 소액권 이전이나 매매를 했습니다. 내일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5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되지만 따로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어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가 이게 180번지였는데 180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높낮이가 너무 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전체가 180번지예요. 높낮이가 너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두 토지로 나누고 싶어요. 분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방가로 동그라미 2번이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요. 이때도 이제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하고 싶으면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지만 내일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신청 의무 기간이 없죠. 그러니까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다는 거죠.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 신청을 해야 돼요. 다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분할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분할인데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신청 의무 기간이 이제 반가로 1번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자,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요. 과수원이 있는데, 이거요. 여기다가, 과수원 안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자, 주거용 건축물을 붙이게 되었습니까? 이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가 되죠. 과수원이라든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지는 지목이 대가 되잖아요.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목이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뭐 1년 있다가 뭐 분할하고 10년 있다가 분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사용 승인 떨어져 버리면요.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죠. 그것도 여러분 그 방가로 1번에 있는 거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일부가. 그러면 한 필지는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60일이었죠. 우리가 신규등록 등록자는 6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때로부터 사용승인 떨어질 때로부터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의무 기간이 있고 신청 의무 기간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때 방가를 1번에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다만 해가지고요. 이거는 요 3번에 요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1번, 2번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분할을 할 때요. 분할에 대해서도 만약에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법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받고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만 분할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이 있으면 없습니까?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을 함에 있어서요, 분할이 개발, 그러니까 분할이 개발이 허가 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분할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만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뭐습니까? 그러면 이제 허가 먼저 받고 분할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분할을 신청할 때는 허가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어서 허가 받아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먼저 받고 분할을 신청해라. 그리고 분할 신청할 때는 허가 받았다는 증명서류로 허가서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3번 신청 의무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방가로 1번이죠. 책에 있는 거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 의무 기간이 있는 곳을 해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분할에서는 요거, 요때는 신청 의무가 있다. 신청 의무가 있다. 자, 첨부서류를 보죠. 양가로 3번. 첨부서류는요. 첨부서류는 그냥 증명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분할해요. 그럼 허가를 받았던 허가서 가져야 되고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돼요. 뭐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분할합니다. 그러면 판결서 들고 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증명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서나 판결서 이런 것들은 그냥 증명서류의 하나의 내용일 뿐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첨부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냥 증명서류.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판결에 의해 분할할 때는 판결서 들고 오고 허가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허가서 가져오고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신규등록할 때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요 지적수관청에 관려고 했으면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 나면 언제나 옳은 말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방금 4번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매매나 소유권전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요, 그냥 공법상 규제가 없으면요, 분할 신청서만 가져와서 분할 신청하면 되는데,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요, 맨날 우리가 아까 과수원에서 씁니까?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 여기다 지워버리면은 이 토지는 지목도 바뀌게 되죠. 과수원에서 뒤로 지목도 바뀌게 되잖아요. 지목도 원래는 전체가 과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분할 신청을 하면서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가져와야 돼요. 지목병. 그러니까 이것은 분할이 되고 이것은 D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D가 되었다라는 D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지목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여기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는요, 이게 한필지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분할 신청서에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 틀린 거죠.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제출한다. 분할에 있어서는 특히 이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한필지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할 때 특히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60일 내 신청무 있고 이때는 분할 신청서 외에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정리 방법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자, 분할할 때는요,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측량할 때 위에다가 써요. 필지마다 다 측량합니다. 필지마다. 각각 다, 그러니까 각 필지마다 같이 똑같은 말이죠. 각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 분할됐으니까 이제 분할된 토지 면적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 측량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 시간에 조금 밑에 있어서 원래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못하는 게 원칙인데 공익적인 필요할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수 있다. 이건 우리가 경계 시간 앞에 셌던 내용이고요. 또 지분 부여 방법도 우리가 앞에 셌던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면적 문제가 나오는데요. 필지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의 오차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등록 전환의 면적 오차 문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분할에서 면적 오차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출 문제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7, 80%는 기출 문제가 나오지만요. 나머지 2, 30%는요. 한 번도 기출이 안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건 좀 기억하죠.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걸 두 필지로 분할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토지 면적이 Z였어요. 이건 이미 등록돼 있겠죠. 분할하기 전에. 자, 이 토지 면적을 다 측량을 해봤어요. 측량을 해봤더니 X가 나왔어요. 이제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면적은요, 따로 측량할 필요 없이 Z-X 해가지고 등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해버리면요,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겠죠. 항상 동일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각 필지마다 다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만약에 토지를 처음에 등록할 때가 50년 전에 측량하고 측량을 자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분할을 위해서 측량한다고 해보죠. 50년 전에 한 측량은 정확성이 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다시 분할하는 김에 다시 측량을 합니다. 각각.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따로 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는지 이게 Y가 나왔어요. Y. 그러면요, X하고 Y하고 더했더니였습니까? 더했으면요, Z랑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게 불일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측량했는데. 그럼 이 불일치, 오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차는요, 자연스럽게도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면적을 등록할 때 어떻습니까? 반울림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이럴 때는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Y로 했을 때. 만약 이 토지 면적은요, 만약에 이게 1200분의 1 토지였다고 해보죠. 1200분의 1 토지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면적이요, 24점 만약에 6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등록해요? 이거는 반울림을 하겠죠. 0.5를 초과하니까요, 25로 등록이 됐겠죠. 근데 이 토지 면적을 측정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12.3이 나오고요, 이 토지 면적도 12.3이 나왔어요. 사실은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해요? 이거는 12. 반울림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등록해요? 12로 등록할 거 아니에요. 반울림하다 보면 오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확한데. 그러니까 반울림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울림하면서 생긴 오차는 아주 작은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차가요, 아주 적은 오차예요.
아주 적은 오차라는 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이런 반올림 하다 보면 생기는 오차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오차가 있긴 한데요, 허용범위 이내이면요, 기존 면적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기존의 면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건 그대로 두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건 맞, 옳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 오차를요, 적당히 분할되는 필지에요, 나누어서 일치를 시켜버려요. 여기서 나누어 등록해가지고 씁니까? 여기다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되면 안 되니까. 오차를 분할되는 각 필지에 각각 나누어서 비율로 등록을 해버려 가지고 기존의 면적과 일치를 시켜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등록해 가지고요, 기존의 면적과 일치를 시키고요. 근데 만약에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것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크게 차이가 나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요, 기존의 면적을 정정을 하는 거죠. 초과하면 정정을 한다. 초과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기존의 면적에 맞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등록전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등록전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도 언제나 등록전환될 면적, 지적특정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등록전환에 있어서는 임야도보다는 지적도가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축적이 크니까. 근데 분할은 어떻습니까? 같은 축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같은 축적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차가 있었을 때 오차가 허용범위 내면은 기존의 면적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고요, 이 면적에 두 분할되는 면적 합계를 맞춘다는 거죠. 오차를 적당히 나누어서 등록해서. 근데 허용범위를 초과하면은 이때는 정정을 하고요. 등록전환은 그 오차가요, 최근까지도 나오고 했으니까 또 나오기는, 뭐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할은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분할에 있어서의 오차 처리 방법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세 가지를 했고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등록전환이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방금 했던 면적 하는 것이 나왔는데, 면적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20일에 좀 오래됐지만요, 등록전환 전체적으로 묶고 있고, 거기다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등록전환 이세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옵니다.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을 토지가 있으면 씁니까? 60일 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60일 내에. 자, 2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에 허가가 있게 되면요, 지목 변경 없이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죠. 허가가 떨어지면. 그럼 3번처럼요,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는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야인 채로 그대로 등록전환이 또 가능해진다는 거죠. 임야인 채로 등록전환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 4번 보시면 등록전환에 따라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예요.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임야 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임야 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될 면적이야.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을 정정하지는 않고요. 정정하지는 않고 등록전환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요. 자, 우리가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신규등록만 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전환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면 면적을 다시 측정했더니 면적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야인 채로 등록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목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이름이 바뀌는 건또 아니잖아요. 동이름, 리이름. 소지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바뀌는 게 하나 있죠. 집어는 무조건 바뀌죠. 임야도 있다가 지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산자 빼고 무조건 집어는 새로 부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집어을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요, 소재 집어, 지목 면적 중 집어죠. 집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나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집어이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 촉탁 나오면은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할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뒤에서 좀 다음 시간에 이제 합병을 볼 텐데 면적이 바뀌잖아요. 당연히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등록, 뭐, 이렇게.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그냥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합병, 그 이외에 또 이렇게, 또 토지 이동 사례들을 보도록 하죠.